아, 뭐야, 뭐. 아니, 오늘 말을 너무 안 했어요. 일어나가지고, 막 명절 보내고, 막 눈물, 콧물, 어깨 쪽지, 다리 쪽지 다 아파가지고, 하루 왼쪽을 누워있다가, 나 인제 카메라 껐잖아. 자, 오늘은 다이소 화장할 거야. 세상에 다이소 갔는데, 뭐, 1,000원부터 5,000원, 비싸면 10,000원까지 막 화장품이 막 팔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나가 메이크업 한번 해볼게. 아, 그리고 메이크업 하면서 내가 이번에도 사람들이 막 인나 언니가 막 고민 상담해주니까 너무 좋아요라고 해가지고 또 내가 이제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오늘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들다고 막 징징대고 울고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근데 보면은 같은 이유인 것들도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다이소 메이크업 하면서 고민 상담 한번 기똥차게 그냥 아주 똥구멍이 헐어닳도록 한번 해볼게. 저 뉴진스 사인이잖아. 급해가지고 냅다 풀어서 받아버렸어. 뉴진스 언니들 고마워요. 아니 글쎄 다이소 가니까 이 식물원이라는 이 제품으로 기초가 다 있더라고. 이거는 스킨 토너, 이거는 크림, 이거는 앰플이야. 그래서 이 식물원 있지? 이름만 들어도 상큼 아주 솔솔이야. 그래가지고 이걸로 한번 기초 촉촉하게 한번 해볼게요. 아~ 뭐야? 아, 어머 이거 5,000원이거든? 포장 잘했네. 여기 안에도 이렇게 박아놨네? 어머 세상에. 아무튼 친구가 단체방에서 너가 이상하게 나온 사진을 막 올리고 웃고 막 했다는 거잖아. 그거 너도 똑같이 해버려. 너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이상한 사진 같이 스토리에 올리고 막 올린 다음에 웃으면서 아이 허용이 되잖아. 걔도 그랬는데 너가 했는데 걔가 만약에 화내? 너도 똑같이 했잖아 라고 하면 되지. 똑같이 하고 만약에 그럴 용기 없다 그럼 그냥 걷어내치고 너가 올렸는데 걔가 화를 낸다 그럼 걷어치면 돼. 뭐해 걱정이니. 일단 똑같이 해. 왜냐면은 이건 무조건 정당방위야. 그래, 너 왜 자꾸 그런 거 올리니? 자, 꿀꿀꿀. 자, 이렇게. 오, 스며들어. 원래 붙이는 패드도 5,000원, 어머, 어머, 이거 국물 많다. 몇 방울 쫄쫄쫄 했는데 이거 그냥 촉촉하네? 얼굴에 지금 아무것도 안 바란 상태입니다. 요 부스럼이 있는 것도 이렇게. 아우, 아우, 시원하다. 아 눈곱, 이런 각질. 어머, 지저분해서 못 보여주겠네. 뭐 누런 거, 어머,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때리밀러 가야 되는 거 아니니? 이 정도면 여기 눈곱까지 다 나왔네. 어머 이 주변에 양념쟁이들. 어머 이거 잘 닦인다. 어 나쁘지 않. 아 방금 여기 있던 눈곱 어디 갔어? 연병. 어, 우리 묘냐뇽이 할머니 댁에 갔는데 막 살이 쪘다 대학교 학점 석차 몇 등 남자친구 있냐 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가기 싫은 거잖아. 봐봐 갔는데 너 살 쪘나 이러면은 막 주눅들고 그러고 있지만 앰플 따락따락 살이 쪘네 이러면은 그쵸 이렇게 그냥 해. 너가 막 살쪘다란 말에 막 주눅들고 이러니까 너도 막 걱정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더 막 이러고 너 남자친구 이번에도 없냐 하면 네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막 잔소리하면 그냥 그러니까요. 할머니 뭐 가족이잖아. 대답은 하되 그냥 쿨하게 받아치는 척이라도 해. 그러면 아 얘가 그래도 뭐 듣고는 있구나 싶어. 그냥 거기서 막 아 몰라요 이것보다는 그게 나아. 어 우리 아이아이 오아이 아유 영어 그만. 아이아이오아이가 친구들 생일 챙겨주는데 친구들은 막 케이크도 안 해주고 막 이것저것 안 해줘? 잘했어. 챙겨줘. 챙겨주다 보면 인생에서 너가 나중에 어머 이것도 포장 너무 잘했다 크림. 나중에 너가 나이 먹고 사람 딱 만나다 보지? 그러면은 얘는 나한테 보답할래구나. 얘는 내가 줘도 받기만 할래구나. 그런 레이더망이 생기거든. 근데 그러기 전까진 너무 크지 않더라도 왜 안 해주는 것보다 그래도 해준 너가 훨씬 낫고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넌 좋은 친구로 기억에 남을 거야. 알았지? 얘는 좋은데 왜 안 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너대로 해 하고 당하다 보면은 나중에 너가 딱 그게 생겨. 카페에서 일했는데 두 달 일찍 들어온 직원이 텃세 부리고 두 달 가지고 뭔 텃세? 걔는 얼마나 차이 난다고? 어 막 기프티콘이랑 감사하다고 보냈는데 일시 당했다고? 그래도 안 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낫다니까. 어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 잘했어. 참 마음이 이쁘다. 마음이 이뻐. 그리고 다음에 두 번 다시 안 하면 돼. 이미 준 거 뭐 뺏을 수도 없고. 유방암 수술과 항암으로 기운 없는 우리 누나가 서준호 엄마 보고 웃네요. 에너지 얻는데요. 좋은 에너지 감사하고 서정 언니 민진 언니한테 지은 언니 한번 아이고 세상에 지은 언니 세상에 유방암 끝까지 꺼 딱 떨쳐버릴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하호 웃으면서 살면은 그 암들도 세상에 어머 이 독한 사람 이 독한 사람이나 하면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알았지? 나 보면서 많이 많이 웃어. 언니 한시적으로 행복해. 지은 언니 여름님이
일을 다니면 다닐수록 성격이 괴팍해져.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상사랑 주먹싸움도 하고 싶고 그런다고. 난 이렇게 생각해.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야. 되게 유들유들한 사람들은 있지? 선크림? 유들유들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나이 먹으면서 괴팍해지고 그 다음에 괴팍한 사람은 나이 먹으면 순둥순둥해지더라. 나는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 아니 뭐 괴팍할 수도 있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고 나이 먹으면 괴팍해져. 대신 이 괴팍함을 어떻게 표출하냐야. 예를 들어서 소리가 막 지르고 싶은데 그냥 냅다 지르면 이상하게 괴팍해지는 거고 소리 지르고 싶은데 상대방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이 사람이 말도 안 돼. 그러면은 그때는 당당하게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고 상대방의 입장도 난 이해가 좀 된다 하면은 그때 이제 한바탕 쉬고 그러고 이제 차분히 얘기하는 거지. 어른 되어가고 있다. 잘하고 있어. 왜 당하고만 사니? 튀긴똥님이 어머니 돌아가시는 혼자 살게 됐어. 무엇이든 혼자 해야 되는데 자신도 없고 건물주는 나가라고 해.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명절이어서 힘들었구나 세상에. 나는 예전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한 적이 있다. 근데 밖에서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것도 밖에 내다봤어. 다들 막 어? 해피뉴이어 이러고 있더라고. 그 다 어떻게 내 눈물 난다. 나는 그때 혼자 창고에서 울었어. 근데 나이 먹으니까 그 1월 1일이 그냥 나이 먹는 날일 뿐이더라고. 너무 큰 의미를 주지만 명절에. 명절은 한낱 그냥 명절이야 명절. 그냥 아무 의미를 주지 마. 뭐 가족들이 만났고 뭐 했고 이런 의미를 주니까 자꾸 힘든 거지. 그리고 참 그 어머니 없는 자리는 너무 힘들긴 하겠다. 근데 그 자리를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서 그 남자로 나이 먹으니까 눈물이 많아져. 좋은 남자로 채우면 돼. 세상에. 아니 뭐야 너 때문에 울어가지고 나 지금 얼굴 이상해지나 화장하는데. 세상에 뭐니?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서 그 자리를 분명히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거든? 근데 그때까지는 분명한 건 힘들 거야. 대신 명절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 그냥 쉬는 날이야 쉬는 날. 아 뭐야 얼굴 안 그래도 계속 누워있어가지고 띵띵이 부었구만. 더 부었어. 자 이거는 24개에 1,000원이다. 이거 너무 좋더라. 촉촉패드야. 이거 너무 좋아. 자 이번에 아까 했던 이 스킨으로 착착착착 해가지고 약간 촉촉하게 만들어줄게. 오늘은 다이소 촉촉쟁이 제일 저렴한 템이야. 내가 잘 되려고 빌었어. 걱정하지 마. 이거는 20 내추럴 베이지. 내추럴 베이지. 발음 너무 좋지? 아! 하유님이 취준생인데 세상 사는 게 힘들고 남들은 척척하는데 너는 뭐 아무것도 척척척척 안 하는 거 같지? 아이고 됐어. 너가 척척할 때 남들은 제자리고 남들이 척척할 때 너가 제자리고 다 사람은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취준생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잘하고 있어. 언젠간 척척척척하는 날이 와. 사람이 100날, 1000날, 80세까지 사는데 다 척척척척이면 모두가 다 대성했지. 자책하지 마. 척척척척 할 때까지 쌓아 올리면 돼. 아직 취준생이면 뭐 에이구 20대겠구만. 단발 안고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꾸 제 자신이 초라해요 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비교하는 그 대상보다 이기려고 하면 돼.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좋은 자기개발이니. 대신 그 사람 보고 쟨 잘 됐는데 난 왜 이러지? 라고 하지만 쟨 저렇게 잘하고 있네?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거는 마음먹기 나름이고 누구든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기 마련이야. 괜찮아. 비교해. 할 거 다 해 그냥. 그리고 나중에 무너지지만 말아. 더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 다이소 화장품 내가 봤는데 아니 무슨 여기는 뭐 팩트랑 파우더 이런 게 안 팔대. 근데 이거 생각보다 잘 먹는다. 여기 다이소만 그러는지 파우더도 없고 컨실러도 없고 막 그러네. 파우더랑 컨실러는 자기 거 있으면 자기 거 쓰시고. 근데 지금까지 이 기초 제품이랑 이 제품을 썼는데 좋네요. 뜨지도 않고 그냥 얇게 간단하게 동네 나갈 때 싸게 쓰기 되게 좋겠다. 피부 화장까지 했어요. 자 보여줄게. 수정님이 은근슬쩍 남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 제일 잘난 맛에 사는 친구가 있구나. 내가 봤을 땐 너가 다 들어줘서 그 사람이 너 앞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 나는 이런 옷도 너무 잘 어울리지? 라고 했을 때 나도 이렇게 해 그냥. 그리고 막 남 깎아내릴 때 야 저 여자가 봐 쌍꺼풀 수술한 거 너무 티나지 않니? 하면은 옆에서 라고 하지 마. 그러니까 너한테 자꾸 그러는 거야. 아니 근데 난 이쁜 거 같은데? 라고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줘. 그리고 자기 이야기하면 나도
아니면 어 그러네 아니면 이렇게라도 해줘야지 너가 아응 맞자 막 이러니까 그러는 거야. 세상에 그런 애들도 본인이 낮아져 봐야 돼. 시누님이 자격지심 많은 친구가 있는데 손절하고 싶어? 손절이 뭐가 있니? 그냥 손절이지. 좋게 손절하는 건 없어, 세상에. 그냥 끊어내. 끊어내고 그 친구가 만약에 물어본다. 너왜 연락 안 해? 이러면 그때 뭐 솔직하게 말해도 되고. 손절이 뭐 답이 뭐가 있니? 그냥 손절이지. 짜란! 이거 뭐야? 이거 팔레트인데 이거 엄청 저렴하더라. 이게 다섯 종이인데 3,000원이야. 나 깜짝 놀랐어. 이거 한번 제대로 써볼게. 이걸로 섀도우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영두님이 꿈을 향해 달려왔는데 번아웃이 왔어. 우는 날이 잦아지고 운동해야 되는데 식욕도 늘고 막 그랬다는 거잖아. 자, 이거 일단 섀도우 코랄 레이어 색상이에요. 짠. 제일 은은한 색이 어떤 색이니? 이건가 보다. 이거 먼저 발라줄게요. 번아웃 왔을 때 있잖아. 억지로 일어나려고 힘을 쓰면은 이도저도 안 되는 것 같아. 뭐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니야. 힘듦을 즐기지도 않아. 그럼 이도저도 아닌 게 돼. 번아웃 왔으면 낮잠바 누워서 그냥 쉬어. 운동하지 마. 살쪄. 먹어. 그냥. 그래야지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번아웃 때도 막 씻지 못하고, 나 자꾸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이게 너무 길어졌다 싶을 때야 뭐 그럴 수 있지만, 두세 달 정도까지는 어째 방학이라며. 방학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런 말 있잖아. 웅크려야지 더 높게 점프한다고.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 까끌이가 이혼 후 처음으로 가족을 만나는데 힘들었구나. 아니, 뭐 어떠니? 남녀간에 이별한 거야. 남녀간에 이별. 대신 서류를 적었었고 돈을 좀더 들여서 식을 올린 것뿐이지. 그냥 남녀간의 이별이야. 그거를 이혼이라는 타이틀에 가두면은 자꾸 나는 이혼한 사람, 나는 이혼녀야. 이러니까 그래. 뭐 이미 벌어진 거 어떻게 그냥 남녀간의 이별인데 좀더 딥해. 영어 기절? 좀더 깊었던 것 뿐이지. 괜찮아. 우리 토리님은 직장 상사가 일했을 때 너를 그만두게 하려고 막 눈물 콧물 빼고 이상한 말 했는데 막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잖아. 세상에. 아니 걘 뭐길래 왜 사람한테 그렇게 막 독한 말을 막 쏟아붓고 하니? 너무 나쁜 거 아니니? 근데 자 이거 그 다음 색상이 두 번째 이거 써볼게요. 쌍꺼풀 라인만 칠. 근데 이거 색깔 생각보다 잘 나오고 이거 솔도 뭐야 3,000원 치고 난 솔직히 나는 되게 깨름칙할 줄 알았거든? 근데 생각보다 이거 되게 잘 발리네. 자국도 안 생기고. 이거 그냥 막 쓰기 너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피부 화장 이런 거 바르기 전에 꼭 피부에 먼저 테스트 하세요. 선생님 나는 피부가 되게 좋거든. 그래가지고 뭘 발라도 얼굴에 트러블이 잘안 나는데 혹여나 모르니까 피부에 테스트 하루 이틀 정도는 꼭한 다음에 하세요. 괜히 따라했다가 막 인나 언니 때문에 나 지금 막 피부 두드러기 알레르기 막 도드라지게 났다고 막 난리치지 말고. 아니 이거 붓도 크기별로 다 있네. 이걸로 코랄 색상 착착 찍어서 이걸로 포인트. 근데 만약에 직장 상사가 뭐라 한 말이 얼마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자꾸 생각나고 어딜 나가기도 힘들고 뭐 어디서 적응하기도 힘들어. 그러면은 병원을 가. 너 그거 아픈 걸 수도 있어, 마음이. 다른 회사에서 너가 뭐 인정을 받거나 막 해도 잊혀지지 않겠다 하면 되게 그거 나쁜 거 아니다. 왜냐면 그게 오래 가서 너가 막 직장 생활도 잘 못하고 막 그러면 그거만큼 힘든 게 있을까? 차라리 병원을 가서 상담을 받고 그 말에 대해서 치유를 받는 게좀 중요한 거 같아. 왜 자꾸 그러고 막못 나가고 왜 그래? 언니, 친구 중에 엄청 본인의 외모에 만족하고, 막 그러고, 너 결혼사진 보면서도 얘 닮았다, 막 그렇게 했어? 세상에, 그럼 똑같이 해줘. 어, 맞아. 야, 넌얘 닮았어. 해버려. 뭐? 장긴 할말 있어? 우리 페코님이 일을 쉬고 있는데, 2, 3년 동안. 나는 궁금한 게, 2, 3년 동안 말을 못 하거나, 손을 못 쓰거나, 다리를 못 쓰거나, 눈을 못 보거나, 이런 거 아니라면은, 그 2, 3년 동안 자기 개발하는 게 어떨까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자존감만 떨어지지. 거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막 공부라도 조금 한다면? 자격증 준비라도 한다면? 그래도 좀더 2, 3년 뒤에는 일을 못할지언정, 좀 업그레이드 돼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응. 수연님이 알바 신입인데 막 꼽주고 막 그래 세상에. 근데 밑에도 해줄게요. 짜란! 눈에 애교살 만들게요. 애교살 얘네가 세트쟁이야. 금액이 얼마 안 해. 나 궁금해 이거. 알바 신입인데 근데 난 나이 먹고 보지? 세상에 새내기들이 참그 일을 서투르게 하기도 해. 그러면은 막 이상하게 막 한두 마디 한다는 게 그게 되게 막 잔소리 같고 막 그렇게 들리기도 할 거야. 근데 어차피 일은 하다 보면은 늘어. 어머 이거 잘 나온다 색깔 뭐야? 어머 쭉쭉 나오네 이거? 어머 하다 보면 늘고 넌 앞으로 퉁퉁이가 되면 돼. 예를 들어서 막 잔소리할 때 듣긴 듣되 걸을 거는 그냥 퉁퉁이야. 고민 걱정하지 마. 애기 때는 다 들어본다. 나중에 나이 먹고 막일 경력 많아지고 하면은 됐어. 뭐만 하면 척척이야.
시댁이 자꾸 이제 막 아들 낳으라고 하는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해. 얼굴 찡그리지 말고, 내 어머니, 그니까요. 다른 데 보면은 아들 낳는다고 되게 좋은 한약 같은 거 지어먹는 게 있대요. 이렇게 막 이런 거. 약간 해달라는 듯이. 그 어머니도 입으로만 하지 말고 좀 실행에 옮겨주든가. 제주도 가가지고 무슨 도라르방 콧구멍이라도 쑤시고 와주던가. 우리 민채님이 같이 사는 가족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근데 정신과 상담까지 받을 정도면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너도 살아야지. 난 나와서 사는 것도 답일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어렸을 때 있잖아.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그럴 때난 일부러 집 밖을 나와버렸어. 나 따로 살아버렸어. 아무것도 없어도 남 집에 얹혀 살았어. 왜냐면 나라도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집에 있으면 너무 우울하고 막 우울증 걸릴 것 같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나중에 벌어가지고 해주면 되니까. 어머, 생각보다 되게 인위적이지 않고 잘 만들어지네? 어머, 뭐야? 괜찮네? 그러니까 나는 되려 엄청 밝게 사회생활을 하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막 술술이고 결혼도 술술, 뭐도 술술이야. 그러니까 정신과 다닐 정도면은 그냥 집 나와 살아버려. 너라도 살아야지. 자, 그리고 아이라이너. 짜라란! 아이라이너 리퀴드예요. 리퀴드 너무 오랜만에 해봐. 이거 너무 저렴해서 샀어, 리퀴드. 우리 이혜리님이 대학교 가고 뭐하고 하는데 애들은 다 같지만 누구랑 만나고 술 먹고 지들이 볶고 하는데 너만 막 친구가 없고 막 그래? 그러면은 한번 너가 뭐 동아리든 어떤 모임이든 단체든 이런 데를 한번 막 가면서 친구를 한번 사귀어봐. 사귀다 보면은 아 얘는 오래될 내 친구 막 이렇게 다 거르게 되더라고. 그리고 그런 애들은 있잖아. 친구들도 많은 것도 있지만 억지로 귀찮아도 나가서 술 먹고 놀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부지런해야 돼. 그것도 괜히 뭐 어? 말 걸지 마. 이거 진짜 중요해. 왜냐면 리퀴드는 수정이 어려워. 나 이거 중학생 때 보고 리퀴드 처음 해봐. 그래도 잘 나오네. 친구 많고 모임 많으면은 단점이 있어. 돈도 많아야 돼. 여기 가서 그거 놀고 저기 가서 그거 먹고 또 애들이 놀자 그랬는데 돈 없는데 나가가지고 막 그러기도 그러고. 아, 뭐야? 왜 이렇게 삐쩍 올랐니? 여기 됐어. 눈 뜨면 티안 나. 그리고 막 구설수 생겨. 너가 친구를 없는 대신 또 잃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야. 어머, 우리 연보라니는 이름도 이뻐. 아니, 남들이 취업 준비해가지고, 뭐, 취직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취업하고 막 그랬는데, 아직 막 꿈을 못 찾는 거잖아. 근데 난 세상에 여기서 너무 놀라운 게, 남들이 취업 준비해가지고, 취직하라고 했다고, 그거 덥석덥석 하면 참, 그거 능력이야. 그럼 다른 것도 도전해봐.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면 나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거든? 다른 것도 도전해서, 그것도 자격증 따가지고, 또뭐 도전해보고 하면 되지. 뭔 걱정이니? 나이도 어린데? 우리 누구래님은 원래 작곡가가 꿈이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성적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고민이구나. 성적은 나와. 이제 대학은 코앞이야. 좋은 대학은 갈수 있을 것 같아. 어머 세상에. 아니 난 이렇게 생각해. 자 일단 여기 위에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섀도우 한번 여색상 비벼줄게요. 이렇게 너무 진하니까. 살짝 죽여줘야 돼. 어머, 눈에 들어갔어. 일단 공부를 해서 제일 잘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먼저 들어가고, 음악이 안 되다 보면 그 공부머리로 또 다른 걸할수 있는 거고. 어머, 세상에. 근데 어떻게 음악도 하는데 막 공부도 잘하니?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끼와 재능은 있지만 세상에 이 머리가 똥구멍이야, 똥구멍. 공부는 뒤늦게 해도 안 되더라고. 공부는 할수 있으면 되고, 공부머리가 있다는 게난 그거 대단한 것 같아. 일단 작곡이고 뭐고 나발이고 무조건 성인 되자마자 뭐 취미로든 뭐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근데 공부는 나중에 나이 먹으면은 진짜 머리 안 돌아가거든? 일단 공부부터 해. 다 뒤로 하고 일단 독하게 공부부터 해. 그러면 나중에 남들보다 선택의 폭과 기회가 훨씬 넓어질 거야. 음악으로도. 습걸님이 누가 별 말같지도 않은 이유로 너를 욕했어. 근데 그 말이 너무 가시가 박혔고 못이 박혔다 이거지? 자 눈썹 할게요 눈썹. 자 일단 빗질부터. 나도 어렸을 때막 왕따도 당해보고 막다 해봤거든. 근데 세상에 커서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못을 찌르지 않고 차라리 내가 못을 박혔다라는 게난참 마음이 놓이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친구도 너무 없어질 거고. 이번에 그 유명한 그 드라마 있잖아. 더뭐 리글로즈인가 더 글로잉 더 글로이든가 뭔가 그거 있잖아. 해교 언니 나오는 거. 그거 봐봐. 내가 못을 찌르는 거보다 그 사람은 여기저기 못을 꽂고 다닐 거야. 나좀 봐봐.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근데 네 주변에 사람이 있을걸?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덤덤해질 거야. 올해 18살 되는 고등학생. 학교에서 거부감 들어서 자퇴를 했구나, 18살에.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을 때가 오면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너 봐봐라. 잘하고 싶고 잘할 건데. 넌 이게 문제야.
왜 잘하고 싶고 잘해야만 하니? 사람이 무너질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 다만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두 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해봐. 분명한 건 18살의 자투리이기 때문에 너는 남들보다 부모님께 다른 거를 포기할 때 얘 또 그러니? 라는 말이 무서워서 남들보단 그거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거야. 앞으로 눈치도 보일 거고. 근데 그건 뭐 어쩌겠어. 너의 선택이었고 그거는 너가 짊어지고 가야 할 숙제인데. 하지만 너무 너가 아이 길게 그랬어. 이렇게 길게 쭉쭉 뻗어나갈 수 있어. 너가 너무 잘할 거라고 너 자신에게 그런 채찍질만 하지 마.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으니까. 왜 이렇게 잘 나오니? 이거 아이라이너 아니니? 어머 부러운데 여러분 이거 봐요. 이렇게 저렴한데 이렇게 잘 나오네? 잘 나오네 이거? 잘 안 나오네? 눈썹에만 잘 나오나 봐. 세상에 너무 잘 만들었어. 윤유님이 2년만에 다니다 전문직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 시작하는데 막 불안하고 제자리인 것 같고 근데 2년 반을 전문직을 다녔다는 것부터가 제자리가 아니야. 2년 반 동안 거기서 뭐 앉아만 있었니? 배우고 뭐 조그만 심부름이라도 뭐라도 하고 뭐라도 분명히 배웠을 거야. 그건 절대 제자리가 아닙니다. 윤님도 어릴 때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트라우마 있는 소리도 무섭고 너도 병원 가봐. 이거 어머 포장 너무 잘 돼 있네. 뭐야 이 반짝이? 어 눈에 블링블링 반짝이 할게요. 사람들은 참 모르고 살 때 있어. 여러분 모든 트라우마는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나 크면서 받아온 그런 충격에 의해서 생기는데 뒤지고 뒤지고 과거를 들어가 보지 그럼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거를 인정하고 치료하세요. 세상에 똥구멍에서 삐져나왔어 이거. 이렇게 발라야겠다. 반짝이 입자가 너무 크다. 이거 어떻게 바르니? 눈에다가 블링블링하게 이렇게 얹어줘야겠어. 짜란. 이거 약간 촉촉해요. 어머 너무 큰 거 아니니? 이거 뭐 애들 학예회 어머 크냐? 어머 연병 반짝이를 뭐 이렇게 너무 크게 만들었니? 이거 애들 학예회 나가는 느낌 아니니 이거? 세상에 불꽃도 빛나겠다 빛나겠어. 건이가 회피형 성격이고 싫은 게 있으면은 그냥 쌩 무시를 하는데 세상에 얘 요거 고민 상담도 쭈루룩 읽어봐라. 남들이 뭐라 하는 거 대꾸도 못하고 큰 소리를 못 내서 걱정 고민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너는 횡 하는 게 걱정이면은 너는 그거 타고난 거다. 남들은 박수 쳐줘. 회피하는 거? 싫은 말 하는데 그거 회피해야지. 대신 쌩 무시를 했을 때 이 무시의 차이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무시야. 어머 연기 뭐야? 수미교즈 뭐야? 자 무시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과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거에 차이는 있어. 그러니까 무시할 때 너무 막 티내면서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그냥 회피할 사람은 회피해. 그거 좋아. 정신건강에 참 좋겠다 얘. 우리 무지님이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친구든 뭐 어디든 소속되지 못하는 마음이 드는 거면은 너 자신을 돌아봐봐. 남들이 너를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난 왜 자꾸 혼자인 것 같지 하면은 그거 무지 너의 문제일 수도 있어. 100% 편만은 못 들어줘. 왜? 내가 무지를 보지 못했잖아. 한번 돌아봐. 알았지? 그리고 인간관계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같이 노력을 해줘야 돼 쌍방으로. 너도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을 해봐. 자 마스카라 짜란. 공주님 마스카라 같아. 중학생인데 꿈을 모르겠어. 뭐 이것저것 꿈을 찾는 게 나을지.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막 꿈이 되는 거지. 이것저것 다 해보고 너한테 이게 너무 재밌네 하는 걸 하면 되는 거지. 중학생 때부터 뭔 고민하니? 얘 나 중학교 때 뭐 했는지 아니? 세상에 다마꼬치랑 햄스터 막 이런 거 받으려고 난 세상에 온 동네 방네였어. 골목 대장. 수빈이가 23살인데 아빠랑 처음으로 싸웠어. 아빠한테 사과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인데 처음이라며. 처음이니까 먼저 다가가서 한번 사과를 해봐. 대신 여기서 이미 냅담 소리 지르고 싸웠다며. 그러면은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니? 다 얘기해버려. 나 아빠 이런 게 싫었고 이런 게 너무너무 싫었다 라고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런 싸움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먼저 손 안 내밀어도 돼. 아빠가 잘못했다면. 근데 이번엔 먼저 손 내밀어. 대신 너 다 얘기해야 된다 진짜로 아빠한테. 우리 리그가 고등학생인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해야 할지 아니면 부모님께 효도 해드릴 만한 일을. 미쳤니? 네 인생 네가 살지. 너 좋은 일 해야지. 이게 진짜 좋은 게 너가 네 좋은 일 해야지 나중에 더더더더 재밌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잘하거든. 그러고 나중에 그 일로 잘 되면 그게 또 효도로 이어져. 부모님이 널 낳아주기만 했지 너가 부모님을 위해 살면 안 돼. 네 삶을 살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해줘야지. 네가 잘 사는 게 부모가 바라는 거다. 우리 조조님이 어머 세상에 여기 부모님 어머 왜 그러니? 나이가 21인데 위치 추적가 아니 부모들도 창불해. 낳아주는 것까지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고 본인의 소유라고 생각. 근데 요즘 세상이 또 흉흉하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너 정말로 이게 내 주변에 보면은 나아지는 경우가 있어. 뭐냐면은 결혼을 하면
근데 아직 결혼하기까지인데 이러다가 너 결혼도 못하겠다 얘. 너 정 힘들고 미칠 것 같으면은 한번 나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엉엉 울면서 얘기해봐. 나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나 정말 숨이 막히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소용없으면 나중에 뭐 집을 나와버려야지 뭐 어떡하겠니. 우리 모님은 돈을 모았는데 모았다면 다 써버리고 막 그렇게 어머 세상에 써. 다 써.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면 고쳐지는 줄 아니? 너가 돈을 다 쓴 다음에 정작 나중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돈이 없지? 그때 너 전신 번뜩 든다. 누가 아파? 돈이 필요해. 자, 내가 이거 세상에 속눈썹을 샀는데 풀이 없지 뭐야. 풀만 내 거 쓸게요. 미안해요. 너가 그런 큰 일 생기기 전까지 내가 백날 첫날 얘기해도 너 절대 못 고쳐. 호이님이 고2 피아노 전공을 준비 중인데 앞길이 너무 막막해. 피아노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재능이 엄청난 것도 아니고 막내고 뭐 내 친구는 있지? 고등학교 때 미용을 하는데 몇백 주고 미용하더니 갑자기 이제 뭐 피부과에서 뭐 다닐 거래서 갑자기 피부과를 막 하더니 나중에는 막 얼굴 마사지를 막 하더니 막 이것저것 하더니 지금 걔 카페로 성공했어. 카페 대박 났어. 근데 이어진다. 얘가 손으로 조물조물하는 일을 하더니 결국 베이커리도 조물조물하잖아. 예술을 창작하더라고. 난 케이크 보고 하면 나 왕관인 줄 알았잖니. 그러니까 너 그 피아노 이 현란한 그 손놀림 있지? 이게 나중에는 다른 일로 대박 날 수도 있어. 됐어. 흘러가는 대로 살아. 어머 얘는 금액이 싸서 샀더만은 빗자루가 중구 난방이네. 모양이 너무 안 이쁘네. 이게 뭐니? 보여? 사방 팔방이야. 이쁘지가 않아. 근데 급하게 쓸 때는 할 수 있겠다. 내 속눈썹부터 짧은데? 우리 쿨톤님이 언니 방금 죽으려 했는데 강아지가 어떻게 알고 말려서 그냥 앉아서 멍 때리고 있다고? 나는 너가 쓴 이 글을 난 그냥 넘기려고 했어. 뭐 죽고 싶다는 사람한테 내가 해줄 말이 뭐가 있니? 뻔한 말밖에 없어. 뭐 죽지 마라. 한 번 더 생각해라. 근데 나마저 너의 이 댓글 읽지 않으면 너가 너무 무너질까봐 내가 읽어주는 거야. 죽고 싶은 애한테 내가 무슨 말 하니? 그래도 뻔한 말이라도 해볼게. 남들은 살고 싶어서 발악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냥 한번 죽을 목숨이면은 그냥 그 용기로 뭐라도 도전해봐. 상상했던 거 그 무언가를 다 도전을 해봐. 은하님 바람피고 들어온 애 아빠를 받아주지도 못하고 잊어줘도 못하겠다고? 차분하게 생각해. 자료를 모아야지. 뭐하고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모아. 그리고 바람폈던 사람은 또 필 확률이 훨씬 높거든. 너가 용서를 못하겠으면 바람핀 그 자료들을 얼른 모으고. 그렇다고 똑같이 바람폈다가 되려 망한 애들 되게 많다. 그거 조심해야 돼. 하이가 조라님이 제과제빵을 하고 있는데 그 꿈이 맞는지 모르겠으면 일단 제과제빵 뭐 유명한 제과제빵이나 동네 제과제빵 같은 데 있지? 그런 데서 한번 여러 군데 일을 해봐. 일을 해서 흘러가는 거 싹 보고 봤는데 여기 있는 장사가 되게 잘 돼. 근데 난 저거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은 너가 뭐 잘할 수 있는 거고 어머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네 라고 하면은 빨리 틀면 되는 거야. 일단 상상만 하지 말고 몸으로 부딪혀. 아차가오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뭐 사람이 남자를 보고 설레든 그런 설레임이 있잖아. 내 자신에게 성형을 하든 명품을 사든 다이어트를 뭐 하든 뭘 해. 그럼 꾸미는 맛에라도 날 사랑할 거 아니야. 나도 옛날에 살쪘을 때는 내가 너무 싫었거든. 근데 살 빼고 꾸미고 하니까 내 꾸미는 맛에 살아버려. 그것도 못하겠다 하면은 뭐 사랑할 순 없는 거지 뭐. 정말 간절하면 노력이라도 해보세요. 자, 두 명의 절친이 있어. 세 명이서 다니는데 이 두 명이랑 뭐 싸우고 눈물 붓고 지지고 그 두 명이 이제 뭐 잘가 안녕 미안해 그 친구들이랑 연을 끊었잖아. 두 명이 동시에 그랬다는 거는 정말 냉정하게 너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 근데 주변이 나를 싫어하고 나한테 뭐 때문에 불편한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 그게 너일 수도 있어. 다시 만나고 싶으면 그 친구들한테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 내가 잘못한 게 뭐니? 그리고 그걸 듣고 너가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된다면 넌 얘는 친구의 연이 아닌 거야. 우리 FI가 잘 삐지고 속 좁은 남자 그리고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남자 세상에 결혼? 이걸 생각하면 돼. 너의 마음에 100% 드는 남자와 결혼은 할 수 없어. 그러면 얼마나 좋니? 근데 여기서 너가 결혼하고 살 때 그 단점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그걸 생각해야 돼. 나는 사실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우쭈쭈쭈 해주는 그런 남자 되게 좋아하거든? 나도 옛날에 젊었어. 우리 애 아빠 보면 안 돼. 나도 옛날에 자존심 엄청 강하고 자기 좋은 맛에 사는 남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나한테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해서 난 못 만났어. 넌 만약에 아 난 그래도 뭐 밥 쩝쩝거리는 소리보다 이게 낫다 하면은 그냥 만나는 거고 나는 이거는 정말 나한테 큰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평생 못 살아. 아우 이거는 반은 버리겠어? 싸면 뭐해? 풀도 없어. 뜯다가 아주 반은 버리겠어. 이거 봐. 이거 지금 위에 온천지 내가 다 버린 거야. 털이 막 쭉쭉 떨어져. 잘 뽑히지도 않고 세상에. 봐봐 이거 뽑았는데 뭐니? 거미니? 이거 거미니?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우리 마라탕님, 내가 아까도 다른 분한테 얘기했지만 세상에 넌 살아야지. 엄마한테 매정하게 할 수도 없고 그치? 난감하긴 하겠다. 너 할 일 하면서 돈이라도 열심히 벌어서 그 돈으로 힐링 여행을 다녀. 엄마랑 쉬는 날마다. 평일에는 일에만 몰두하고 주말에는 엄마랑 데이트를 하는 거야. 그럼 엄마도 주말만 기다릴 수도 있잖아. 사회생활해. 자, 이제 루즈 이거 3,000원이에요. 약간 여기 양쪽을 움푹하게 만들었네. 이만한 루즈가 나올 줄 알았지만 이거 보면은 얇어. 그리고 끝까지 빼면은 오! 이제 발라볼게요. 발림성은 똥구멍. 색깔 나쁘지 않네? 그리고 내가 여기가 볼터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걸로 한번 볼터치도 만들어볼게요. 총총총 총총총. 아마크 내 아들님이 친구랑 여행 가기로 해가지고 막 예약도 다 잡고 했는데 무료 취소도 안 되는데 직전에 애가 막 못 간다고 막 이런 거잖아. 어머 볼터치 어머 이거 어머 지금 피카츄니? 어머 이거 어떡하니? 어머 어쩌었을까? 그래서 수수료도 심지어 반반씩 냈다고 갑자기 취소해놓고선 참. 근데 그 돈으로 너는 친구 하나 버린 거야. 너한테 필요 없는 친구야. 또 그래 몇 번 그랬다며. 이런 친구 왜 끌고 가니? 나중에 있잖아 10년 막 지나고 생각하지? 그 친구 기억도 안 나고 네 옆에 다른 친구 더 좋은 친구들이 있어. 지금 수수료 비용 막 아깝고 그러잖아. 너는 그 작은 금액으로 빨리 그런 안 좋은 친구 탁 한 거야. 축하한다 얘. 이렇게 화장 완성했어요. 어때? 팩트 이런 게 없고 컨실러 이런 게 없으니까 잡티 커버는 많이 안 돼. 그냥 동네 마실러 갈 때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정도? 총 금액이 얼마 들었냐면요. 세상에 5200원 들었어요. 쓸만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쓸 때는 무조건적으로 확인 꼭 해주세요. 알았죠? 피부에다가. 자 그리고 내가 이번에 사연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비슷하고 똑같은 고민이 많아. 일단 가족 고민, 취업 고민, 진로 고민. 그런데 난 그렇게 생각해요. 10대의 고민과 20대 때의 고민과 30대 고민이 다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 너무 깊게 빠지지 말고 고민은 나를 발전시키는 거야. 고민은 하되 어차피 그 고민 30대 때까지 안 끌고 가. 걱정하지 마. 그래서 고민하면서 자기 개발 무조건이야. 이렇게 인나의 다이소 메이크업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다들 눈물 콧물 하지 마.